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마톤론, 우파를 들여놓으니 가져다 줄 앞으로의 결혼 문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마톤론, 뭐, 설거지론, 우파를 들여놓은 도축론, 다 아시죠, 여러분? 사실 이건 잘못된 결혼 문화 중에 하나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잘못된 결혼 문화를 여자분들이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게 있어요. 생각보다 결혼시장에 가진 것도 없는 여자들이 결혼시장에 많이 나와요. 그리고 가진 것도 없는 여자들이 이런 마통론, 설거지론 결혼을 원해요. 하고 싶어 해. 그러니까 인생에 답이 없는 사람들이 결혼을 통해 구제받겠다고 하는 마인드를 가진 여자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자, 개인 입장에서 여자가 결혼시장에서 남자가 원하는 그 비슷한 조건을 만드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죠. 그냥 FM대로 반반 결혼. 그러니까 남자 조건과 거의 여자 조건과 비등하게 보니 여자들이 다수 결혼 못한다고 했죠. 진짜 못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결혼시장에 여자분들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그왜 나오겠어요? 자기들이 이제 결혼 안 하면 나이 먹고 좀 불안하고 사는 게 답이 없으니까 나오려고 하는 건데, 웃긴 게 그런 거야.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좀 인생을 대충 살아가지고 게으르게 살아서 문제가 발생한 거를 왜 결혼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왜 구제받으려고 합니까? 남자가 그런 거 구제해 주려고 결혼하는 겁니까?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인생 자빠지게 만든 거 그거 건져내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그런 마인드 가진 여자들이 꽤 많다니까요. 여자분들 중에 여자 능력이 없어도 데려가는 사람 많아. 분명히 나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여자 없이 못 사는 사람이 있을까? 이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물소 마인드는 젊었을 때좀 많이 있거든. 근데 나이가 먹어서는 없어져요. 그거 아셔야 돼. 지금 여자분들 중에 30대 초중반 분들 있잖아요. 사실 그분들은 끝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거의 끝났다고 보는 게 맞아. 이 남자들도 요즘에 뭐 노산, 불임, 난임, 이혼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하도 알려주다 보니까 이 머릿속이 박혀버렸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인드보다는 결혼 못했을 경우에 난 어떻게 살아가냐? 난뭐할수 있을까? 뭘 배워야 될까? 나이 먹고 무슨 직업까지 해야 될까? 생활비는 어떻게 내가 좀 관리해야 되냐?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로. 근데 한 번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여자분들이. 정말로. 안타깝지만, 나이가 먹어서 내가 어떻게 살까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하신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잖아요. 여자분 들 때에서는 평생 직업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평생 직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어떤 마인드냐면, 여자분들은 결혼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 생각보다. 자기가 가진 게 없어도, 연애가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결혼 단계에서 날 책임진 남자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는 본인들만의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요즘에 남자들이 또 야가가지고, 그냥 연애만 하려고 하지, 결혼 단계에서는 이 여자를 많이 체킹하고, 뭔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깨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요즘 파혼사례 많잖아요. 근데 파혼사례가 뭐 여자가 남자를 깨는, 남자가 문제가 많아서 깨는 것도 있지만, 보통 대부분 남자가 여자가 문제가 많아서 깨는 경우가 많아요. 뭐, 빚이 많다거나, 아니면 집안 식구가 좀 문제 있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뭔가 많은 걸 바란다거나. 근데 파혼하면 누가 손해일까? 파혼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이혼 가가지고 뭐 재산 분할하고 고쳐야 할 바에는 파혼한 것이 더 낫다고. 파혼은 흔적도 안 남고 뭐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자분들 있잖아. 나이 먹고 이제 결혼 같은 꿈 꾸시면 안 돼요. 진짜로. 점점 안 만나 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결혼 못하게 되었을 경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자분들은 만 40세를 기준으로
소득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소득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어들고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일하는 그 서비스업과 사무직에서 40대가 되면 나오게 돼요. 40대가 아니라 30대 후반만 되더라도 버티기 힘듭니다. 그럼 다른 직업을 선택을 해야 돼. 근데 다른 직업에 대해서 어떤 직업을 할지에 대해 선택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여자분들이 몸쓴 일을 한다. 요즘 좀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여자분들이 보통 육체적인 노동을 싫어한다거나 좀 관심 밖으로 두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여자가 뭐 쿠팡 플렉스 가서 일한다거나 올리면 가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을 안 하면 못 살아남아 앞으로. 앞으로 여자분들도 있잖아요. 택배 상하차에서 아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뭐 지금도 좀 많은데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경쟁이 치열해질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택배 쪽이 많다는 거는 편하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많이 몰린다는 건 편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 택배 현장에서 일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보다 훨씬 더 쉬운 일을 한다는 거. 보통 그 택배 현장에서 여자분들이 하는 건 분류나 파손된 물건 아니면 반품시킨 것들이 이제 다시 재분리한다거나 다시 택배 스티커 붙인다거나 재포장하는 거 이거 합니다. 사실 택배 중에서 개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남자들이 그거 하겠다 하면 평생 다닐 거라 아마. 근데 남자들 뭐합니까? 까대기 하죠. 까대기 하거나 아니면 차에 이제 들어가듯이 이제 컨베이어 벨트 나오는 거 이제 테트리스 한다거나. 예. 보통 까대기 아니면 테트리스 한다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다 한다거나. 그거 하면 허리 나오고 손목 나오고. 아, 네, 김바트님 고맙습니다. 근데 앞으로 택배 일도 아마 4차 산업이 좀 들어올 거예요. 택배 일도. 그래서 난 분류 작업이 언제까지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서오세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자들이 이제 직업도 변변찮고 일할 의지도 없는 여자는 싫어. 씩, 씩.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게 아님. 경제 상황 개판에다가 물가 플러스 부동산 미친 듯이 상승세라 이제 부부 맞벌이 안 하면 생존 자체가 안 돼. 남자들은 지금 생존의 문제, 이성적 반응으로 접근하는 것임. 그런데 여자들은 어머, 한남들 우리하고 기싸마냐 드네. 쯧쯧. 감정적 반응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문제임. 남자들이 기분 상해서 기싸마려는 전함. 아니 이제 진짜 맞벌이 안 하면 생존이 안 된다고. 세후 500 대기업 샐러리맨도 외벌이로 가족 부양 못하는데 절대다수 중소기업 샐러리맨 가장들이 어떻게 외벌이를 하는데 이걸 서로가 받아들이지 못하니 남자는 초신남 씹덕되는 거고 여자는 캣맘 되는 거지 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쓸데없는 거에 기싸움을 많이 해요. 진짜로 내가 느낀 거는 쓸데없는 거 통계랑 기싸움 한다거나 과학이랑 기싸움 한다거나 현실과 기싸움 한다거나. 기싸움이 뭐예요? 쓸데기 없는 겁니다. 진짜 진짜 인생 낭비를 잘해. 기싸움이라는 게 일도 쓸모가 없어요. 안 그래요? 뭐 싸워서 남은 게 뭐가 있어. 기싸움 그 왜 하는 거야? 그냥 기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기분으로. 지금 기분 따질 때입니까? 자신들 먹고 사는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언제까지 기분으로 세상을 볼 겁니까? 언제까지 듣기 좋은 얘기만 듣고 듣기 싫은 얘기는 안 들을 거예요. 저 같은 얘기는 안 들을 겁니까? 대부분 여자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는 현실과 마주한 얘기인데? 아, 여자들도 현실 세계에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이버 세계에 살고 있나요? 가상 세계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남자 여자랑 똑같이 현실 세계에서 일하고 밥 먹고 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왜 결혼 시장에서 맞벌이 여자를 원하냐면 이젠 남자가 혼자서 짊어지는 그 세상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남자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가 혼자서 가족들 하나 먹여 살리겠다고 쉬는 날 없이 잠 적게 자면서 피곤함을 이끌고 쇠가 빠지게 돈 벌어와서 용돈 받아가면서 그래도 난 행복해. 난 가족들이 편히 먹고 잘 수 있으면 그래도 좋겠다.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평생 살고 싶어? 그게 뭐가 행복한데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근데 그렇게 사신 분들 좀 있죠. 결혼하신 분들 보면 아유 저게 무슨 결혼한 사람의 삶인가. 저러고 결혼했나? 여러분들 왜 보면 지금 이 시간대 있죠. 주말에 토요일날 이제 이 시간대에 가보면 대리운전 하신 분들 많아요. 대리운전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그분들 다 유부남이에요. 주말인데 편히 쉬지 못해. 집에 있어봐야 뭐
돈 가지고 싸우니까 나와가지고 이제 생활비라도 버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대리운전 경기도 좋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사람들이 이제 밖에 가서 술을 안사 먹어요, 이게. 정말로. 그럼 콜이 없겠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밖에가 술안 먹겠죠. 콜수가 적어지겠죠. 아니, 남편이 돈을 많이 못 벌으면 자기가 돈 벌면 되잖아. 여자분들 왜그 생활을 못 하죠? 아니, 남편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왜 자기들이 짊어질 생각을 안 합니까? 자기는 돈을 안 벌면서 돈잘 버는 다른 남편하고 비교하고. 도대체 어떤 생활을 가지고 살아야 그런 마인드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있거든요. 여자분들 중에. 아니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왜 이런 걸 가지고 기싸움합니까? 인생에 도움도 안 되는 거. 쓸데없는 걸로. 이제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연애도 중요한데 연애 결혼보다 생존이 중요합니다. 생존이. 지금 각자 사회도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혼인이 이제 앞으로 안 올라갑니다. 혼인이 안 올라가고 계속 내려가요. 그러면 이제 결혼 적령기를 하더라도 결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진짜로. 여자분도 결혼 못해요. 결혼 못해도 혼자 살아야 될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살 겁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여자분들이 뭔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혼자 산다. 힘들어요. 힘들다니까요. 어떻게 사실 건데요? 결혼 못하면. 가진 것도 없는데. 그리고 여자분들 대부분 대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그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성비가 여자가 좀더 많아요. 왜냐면 지방에 여자들이 서울로 많이 왔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 삽니다. 근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여자분들이 좀, 목 좋은 데 많이 살아요. 목 좋은 데. 뭐, 홍대나, 아니면 이제 강남 이런데.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많이 벌지도 못하는데, 비싼 월세 주고 살다 보니까 저축을 못하는 거야. 저축을 못하는데, 결혼하려고 나와. 근데 누가 받아주냐고. 그럼 그분들 이제 혼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울도 여러분 있잖아요. 인구 대비 미혼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멀쩡하게 높아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결혼 못하고 혼자 사는 분들이 꽤 많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서울 같은 경우에 생활비가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나이 먹어서 소득이 감소해. 그럼 무슨 수로 버틸 겁니까? 정말로. 난 지방에 사는 분들보다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이 더 걱정이 돼요. 뭐 돈을 많이 번다거나, 뭐, 집안에 지원을 받는 분들은 좀 낫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거든요. 뭐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얘기도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소득이 적은 분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있잖아, 제발 부탁인데, 제가 한 얘기를 너무 있잖아, 기분과 감정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제 생존이 중요합니다, 생존이. 이미 대한민국은 각자도생 사회로 가고 있잖아. 각자도생 사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를 자기 스스로 잘해낼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남들이 도와주지 못한 영역이에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이 지났으면 사실상 끝난 겁니다. 그러면 각자도생 받아들여야 돼. 이제 와서 누구랑 같이 산다? 나이 먹은 상태에서? 힘들어요. 희망 그만 가지시고, 이제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도 마찬가지고, 이제 내가 결혼 못하게 되면, 혼자 평생 쭉 산다고 생각하면, 어떤 일 해야 되고, 돈 어떻게 관리할까, 이거부터 신경 써야 돼요. 자꾸 엄마한테 기싸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